베스파.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강전 네, 경기에서 네, 승리를 하고 올라오신 4강전 여러분들을 한번 네, 만나뵙고 준결승, 결승을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준결승은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동건이 대 전마빠, 전마빠 대 동건이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측한 승부대로 펼칠지 아니면 대반란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다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에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리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에! 자, 기대됩니다. 자, 준결승 1세트 시작합니다. 역시 클라우스의 방어력 올려준 스킬을 먼저 사용하면서 어떻게 일단 신선인 것 같은데요. 신성불가 지금 나왔죠. 시작하자마자 뒤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소멸을 받고 잘려버립니다. 그대로 이게 뭡니까? 퍼펙트하게 끝났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이샤 대단하네요. 아, 역시 아이샤 최고 존엄으로서 오라의 칭호를 받을만 하네요. 아, 그렇죠. 일단 카셀 벤을 한 거 봐서는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동거이 선수도 패승승에 아직 남았기 때문에 4강 2세트 시작합니다. 대굴대굴 먼저 불러가요. 기록해도 되겠죠? 자,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숨보! 숨보! 바로 들어갑니다. 아, 스크래스캠 넘었어요 지금. 막았어요, 막았어요. 어? 하늘에 올랐습니다 지금. 자, 미련 해볼까요? 해볼 나오나요? 아, 지금 막상 막하면 소용돌이 불어나면서 아, 근데 아, 지금 스카리는 리코저 정리하다 없어요. 아, 이대로 누웠고요. 페페가, 아, 손 났네요. 아, 났네요. 역시 전무아빠 선수 우승자다운,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결승전까지 파죽지세로 단 한 번의 패배, 단 한 번의 박빙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무아빠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제 이 전무아빠를 만날 상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결승에 한 자리를 놓고 최후의 격돌을 할 두 선수를 만나봅니다. 릭서 대 태극, 태극 대 릭서의 경기입니다. 과연 결승의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전무아빠를 만날 선수는 누가 될 것이냐? 왕좌의 게임, 그 결승전 이 자리에서 이겨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하죠. 영광의 리그. 이러면은 글라디필록 조합에 전열을 찍어 누르는 그 조합이 과연 태극 선수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4강 2조 1경기 시작합니다. 역시 예상대로 전열부터 지금 방어링 깎기 시작했어요. 가오 피가 찍어내리고요. 소용돌이 들어갑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자, 찍어내리고요. 자, 진목. 아, 여기도 신성불가침. 근데 이미 레몬은 신성불가침 지금 썼어요. 진목의 인장을 써버렸어요. 아, 이러면은 경기 알 수 없겠는데요. 지금 가오가 되고 있는 거죠. 먼저 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오부터. 가오부터 떨어져요. 아, 가오 잘 버텨요. 팀이 뭔가요 이거. 소용돌이로 걸고 레오 방어력 깎습니다. 클럽 레오 방어력 역시 방어력 깎였어요. 여기도 태극 선수 슬슬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요. 릭서 선수 안정적인 조합으로 전열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글라디 조심 주신 강림! 딱딱! 태극 선수 무너집니다! 릭서와 태극, 태극과 릭서 3전 2선승 경기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보죠. 승리할 것인지 또 무당이 되실 것인지 기대되네요. 저도 무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4강 2조 경기 시작합니다.
과연 태극 선수의 질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초반질을 릭서 선수가 역시 버텨내지 버텨... 못할 것 같은데 카울라가 비어 자 여기서 타냐 한방 와 과연 1대1 스칼렛의 타야 될까 태극 선수 야 이거 뭐 짠 건가요? 와 이렇게까지 박빙이 넘치는 경기라니요. 자, 첫 번째 라운드를 내줬던 태극 선수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정말 마지막 절벽 끝에 지푸라기를 잡고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1대1 상황 릭서 대 태극, 태극 대 릭서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결승에 가는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다 같이 영광의 리그를 외치며 마지막 준결승 전갑니다. 영광의 리그! 이렇게 되면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겠네. 태극 선수의 조합이 좀 더 안정적이어 보여요. 자, 형 준결승 마지막 세트 시작합니다. 당신의 승리 기억해도 되겠죠? 중국인 장 들어갔고요. 스킬 못 쓰는 상황인데 과연 자, 플라스 앞에서 잘 막아주고 있나요?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방어력이 많이 깎였어요. 지금 레오의 방어력 깎은 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스칼렛이 여기서 지금 얼마나 부러질 수 있을지. 빌롬이 죽나요? 여기서 부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러치나요? 빌롬 물러치나요? 근데 태극 선수가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 선수 밀리고 있습니다. 강화의 물량만 들어갈 수 있다면 강화의 물량 들어가지 못하나요? 강화의 물대포 들어갑니다. 버티지 못하네요. 아, 경기 주요 딜러 두 명이 죽은 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대단하네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믹서 선수가 이겼네요. 결승전 마지막 자리에 올라간 수영자는 믹서 선수입니다. 자, 킹스레이드.